오늘은 이제 초보분들이 샵에 이제 취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저는 하루 종일 발만 시켜요. 이렇게 불만이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는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저도 손님 손 잡아야지 빨리 늘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저번에 라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손님 손에 연습할 생각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네일샵이 있습니다. 처음에 취직을 하면은 손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잘안 주는 네일샵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을 뭐 어떻게 좀뭐 후려쳐야겠다라든가 어떻게든 뭔가 가스라이팅을 해갖고서는 그러니까 원장님의 지배 하에 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업무 파악을 하라고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무 파악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간단하게 원장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할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몇개 소개를 할게요.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경우고 저의 샵에서 하는 스타일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절대로 본인이 일을 하는 네일샵 원장님이 저랑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원장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뭐 유튜브에 보니까 저렇게 하던데 절대로 그거를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솜을 이렇게 자른다 그랬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네일샵의 원장님은 그렇게 안 잘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은 왜 솜을 그렇게 자르세요?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자르라고 하던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주의사항 이제 말씀을 드렸고 원장들이 이제 초보를 싫어한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일샵은 이제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청소라든가 아니면 테이블 세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경력자들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첫날 한번 쓱 보고 그리고 이제 알아서 하는데 초보들은 이제 그걸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솜을 자른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몰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를 안 쓰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원장님이 우리 샵에서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호일 자르는 거 이런 거를 알려주고 있다 보면은 원장님이 알려주다가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지금 얘한테 월급을 주면서 알려줘야 되나? 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죠. 이거 페이퍼 타월 자르는 거. 페이퍼 타월을 저는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걸 사용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뽑아 쓰는 걸로 사용을 하시는 샵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쓰고 그리고 저의 이제 서랍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테이블에 서랍이 있는데 서랍에 이렇게 미리 이제 저는 끊어놓고 쓰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샵을 딱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쓰는 샵이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이런 거가 이제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손님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이거를 미리 이렇게 끊어놓는다든가 그러면은 편리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젤레일을 하거나 아트를 하거나 할때 보면은 또 이렇게 작게 잘라놓는 페이퍼 타월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원장님하고 나하고 둘만 일을 하는 샵이야. 그럴 때 만약에 이게 다 떨어졌어. 그럼 이걸 누가 잘라놔야겠어요? 원장님이 잘라놔야겠어요? 아니죠. 막내가 해야죠. 막내가 하고 원장님이 뭐 알아야 뭐 페이퍼 타월이 없네. 페이퍼 타월 좀 잘라놔.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잘라놓으면 얼마나 예쁜 직원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잘라놓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솜 잘라놓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죠? 호일이나 이런 폼지 같은 거 미리 잘라놓는 거. 예, 요런 거를 이제 손님이 없고 원장님이 나한테 손님을 안 시킬 때, 예, 그럴 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건데, 만약에 원장님이라든가,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 샵에서 지금 위에 선배들이 일을 하다가 요런 소모품 같은 게딱 보니까 없어. 그런 거랑, 아, 이게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항상 센스 있게 그걸 다 채워놔. 그러면은 부족한 줄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막내 직원이 당장은 손님 손을 못 잡고 당장은 매출에 도움이 안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고 그럼 나는 뭐 계속 그러면은 뭐 허드렛 일만 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허드렛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일샵에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직원을 쓰지 않는 네일샵에서는 원장이 하기도 해요. 뭐 페이퍼 타월은 어떻게 잘라놔야 되나요? 뭐 그게 이제 궁금하신 분이라면 일단은 출근하는 첫날에 첫날부터 야, 너손좀 해. 이렇게 시키는 샵들도 있겠지만 보통 정말 완전 생초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시키진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좀 이렇게 손님이 많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시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을 쓸때뭐 처음 출근하자마자 왔어. 빨리 앞치마 입고 와갖고 여기 손님 발좀 해. 저는 그렇게 시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오늘 일하는 거좀 지켜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드디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 근데 내 사수가 자꾸 복사만 시켜. 그러면은 내가 뭐 인간 복사기도 아니고 복사하려고 대학교를 나와갖고 뭐 토익을 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사를 하는 서류를 한 번은 읽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뭘 그렇게 복사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읽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첫 출근을 하면은 업무 파악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거죠.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핸드폰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핸드폰이나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핸드폰 볼 시간이 어딨어요. 계속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선배님이 뭐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가 저기 있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여기는 바닥 청소를 이렇게 하고 물걸레는 어디에 있구나라든가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첫 출근하자마자 막 네일샵에 있는 그 뭐야 하부장이라든가 이런 거막다 열어보고 그런 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거예요. 눈은 엄청 바빠야 돼요. 눈이 굉장히 바빠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같은 걸 보고 있을 여력이 없죠. 그럴 여유가 없죠. 그리고 보통 이제 첫 출근을 하면은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게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왜요? 하고 물어보는 거. 왜요? 하고 물어보고 혹은 다른 데선 그렇게 안 하던데요라고 비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원장님의 세계에 녹아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요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페이퍼 타월을 잘랐어요. 근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는 걸 좋아하는 원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게 맞아요. 그 네일샵에서는. 근데 만약에 제가 직원을 썼는데 우리 직원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원장님 왜 직사각형으로 잘라요? 정사각형으로 잘라야지 마음이 안정되고 좋지 않아요라고 말을 하면 나는 이제 짜증나겠죠. 이거를 이렇게 잘라져 있는 그 와이프를 그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냥 있는 거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위로 그냥 이렇게 자릅니다. 가위로 자르고. 또 반으로 또 접어서 가위로 또 자르고. 그리고 또반 접어서 가위로 또 자르고. 그리고 또 반을 접어서 가위로 자르고. 저는 그래서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쓰는 거를 좋아해요. 정사각형으로 자르지 않는 이유는 일단 반 하다가 보니까 요 정도 사이즈가 적당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로 이제 손톱 표면을 닦거나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젤이라든가 매니큐어가 굳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병 주둥이 부분이 굳어 있는 거 그런 거를 닦아줄 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 사이즈로 자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 문제는 호일도 잘라놔야 되잖아요. 호일도 왜 커팅된 알미늄 호일을 사용을 하는 샵들도 있지만, 커팅된 알미늄 호일 어떤 거냐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 여기 솜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호일을, 시판을 하기도 합니다. 시판을 하기도 하는데, 요런 거는 이제 보통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호일도 저는 이제 요런 호일을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속오프를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이 손가락에 다 감길 정도의 사이즈로 하면서도 너무 그 면적을 낭비하지 않는. 근데 이제 이 호일을 잘라라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우리 샵에 왔었던 초보가 호일을 가위로 자르고 있는 거예요. 호일을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가위로 호일을 자르잖아요. 그럼 가위 날이 상합니다.
가위 날이 상하니까 호일을 자를 때는 가위를 사용하지 마시고 손으로도 충분히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할게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호일을. 저는 이제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르고 하는 거를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 네일샵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이 받침대 있죠? 예, 얘를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이즈를 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 답변 너무 잘 들었어요. 커피인가요? 커피로 호가든 컵에. 아, 이 컵이 아주 만능입니다. 예, 맥주는 아니고요. 맥주였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아무튼. 노노노님,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라는 호기심을 갖는 거는 이제 멈추지 마시고. 예. 그리고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이즈에 대충 맞춰서 잘랐는데, 또이 사이즈에 맞춘다고 해서 막 1mm가 벗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마시고 대충 맞출 때 대충 이 정도에 맞추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반으로 접어요. 접은 상태에서 끊어. 그러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잘라지죠. 잘라지는데, 근데 이거를 굳이 가위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가위로 하면 가위날이 금방 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혼나요. 원장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가위날이 상하니까 그걸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찢으세요. 손으로 찢으셔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충 자르셨는데 정확해. 덜덜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잘라봤겠어요. 저 학원 다닐 때 30cm 자 구매해서 잘랐던 기억이 나네요. 아, 30cm 자도 쓸수 있죠. 잠깐만요. 간혹 샵에서 이런 자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 대고서는, 너무, 이렇게 자 대고서는 자르는 샵들도 있어요. 자 대고 자르는 샵들도 있는데, 근데 또 초보분들이 이제, 혼나기 싫으니까 여기서 자를 이렇게 재고, 자, 여기서부터 20cm니까 여기서 10cm면 이 정도겠지? 그럼 여기다가 가로, 세로,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다 쓸데없이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와 열을 정확하게 맞춰갖고 내가 뭐한 100장밖에 못 잘랐어. 근데, 손대중, 눈대중으로 해갖고 오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막 500장 잘랐어. 그러면은 어떤 초보가 더 일을 잘하는 초보고 어떤 초보가 더 센스가 있는 초보일까요? 그죠? 가위를 자르면 호일끼리 붙어서 떼서 쓰기 번거로워요. 손이 최고. 그러니까요. 그 호일끼리 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날이 상합니다. 가위 날이 상하니까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여기서도 반을 자릅니다. 반을 자르면은 대충 이제 손가락이 돌아 이렇게 돌아가고 소거프를 할 만한 사이즈가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지를 사용하는 샵의 경우에는 홈지도 잘라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둘둘둘둘 해갖고 쓰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 장씩 떼놓고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요거를 또 가위로 요 점사한 부분을 요러고 자르고 있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어, 여기 점선이 있네. 그래갖고 접어서 한번 차. 접어서 한번 차. 그러면 어떤 게더 효율적이겠어요? 얘를 가위로 일일이 자르면은 당연히 이렇게 딱 잘랐을 때이 단면이 예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폼지는 우리가 쓰고 나서 이 뒷부분은 이 하얀 부분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들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 근데 보통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구별을 할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좀 선행학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혼자서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차피 내 재료고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하루에 뭐 10장만 만들어도 돼. 왜냐면 오늘 손님이래. 뭐 핸드모델한테 한번할 거니까. 그렇지만 네일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샵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스피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저희 샵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지 제가 하는 게다 룰이고 이게 표준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본인이 일하시는 샵에서 원장님이 하시는 게 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솜 같은 경우도 잘라볼게요. 이제 이렇게 생긴 화장솜을 잘라서 사용을 하는 샵들도 있고 코튼 볼 같은 거를 사서 쓰는 샵들도 있는데 코튼 볼은 솔직히 비싸갖고 우리나라 샵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쓸 거예요. 그리고 뭐그 탈지면 같은 거를 긴 탈지면을 뚝뚝뚝뚝 잘라갖고 쓰는 샵들도 있을 텐데 이제 솜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솜을 이렇게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잡고 가위로 잘라. 이거는 뭐 손으로 자를 수 없잖아. 가위로 잘라. 자, 잘랐죠? 제가 그러면은 아까 지금 솜을 4장을 한꺼번에 잘랐는데 자르고 나면은 이렇게 솜이 붙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갖고서는 봉지에다 이렇게 통 하고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솜이 4장이 한꺼번에 붙어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보통 손님한테 솜을 쓸 때는 보통 한 장이나 두장 정도만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이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딱 넣어놓으면 이제 원장님이나 선배들이 쓰다가 보면 짜증난단 말이야. 아, 솜을 뭐 이렇게 잘라놨어. 그러면서 또 그걸로 이제 막또 갈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잘랐으면 떼놔야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기본적인 업무, 이런 일, 이런 준비를 하는 업무에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바로바로 쓸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두는 거. 혼자서 샵을 하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솜도 자르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솜들을 한 장씩 다 떼요. 한 장씩 뗀 다음에 한두장 잘라볼까? 지금 가위가 시원찮아갖고 가위를 살 때가 됐지. 이거 가위 산지 10년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3등분으로 잘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를 겹쳐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씩 포개갖고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세로로 잘라요. 그러면 솜이 붙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까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좀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쓰기 편한 한 장씩 떨어져 있는 솜이 되니까 저는 요런 식으로 혼자서 샵을 이제 하면서 솜 자를 때 자르고 떼고 이것도 다 일이고 그리고 자르고 떼면서 막 먼지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첫째 날에 원장님이라든가 이제 위에 언니들이 일을 하나도 안 시켜. 그러다 보면은 그 지켜보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막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면 막 졸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내가 손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어. 그랬는데 손님이 이제 샘플 보고서는 저이 컬러로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 컬러를 바로 못 찾아.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초보인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런 컬러를 닦아놓는 거야. 컬러를 닦아놓고 줄 맞춰놓고. 젤 컬러 입고도 닦나요? 폴리시만 닦는 줄 알았어요. 폴리시는 당연히 닦는 거고 젤도 당연히 닦아야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 이병 주변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이 많은 데서도 일을 해봤고 사람이 별로 없는 데서도 일을 해봤잖아요. 그 저의 경험상 혼자 일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직원이 많은 데서 이 샵을 운영을 할 때는
사용을 하고 바로 닦아서 진열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칼라 장에다가 되돌릴 때 닦은 상태에 닦아놓고 진열을 하라고 룰을 만들어 놓으면은 좀 칼라 관리가 좀 쉽더라고요. 아무튼 손님 없어서 너무 심심해. 그럴 때 하는 거야. 칼라를 다 내려놔. 여기까지 내려놨어. 내려둔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젖은 걸레예요. 젖은 걸레로 싹 닦아. 근데 이 상태로 바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른 걸레. 얘는 마른 걸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게 유리라든가 그러면은 젖은 걸레만 쓰고서는 바로 올려버리면 여기에 물자국이 더 남아요. 그러니까 한번 닦고 나서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한번 더 닦아. 그러면은 물기가 완벽하게 제거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진열을 해주는 거야. 당연히 있었던 순서대로 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하기 어려우면은 이렇게 일부분씩 해갖고 하시는 게 나중에 중간에 손님이 왔어. 그럼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기도 편하겠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손님이 없어도 계속 뭔가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주로 칼라 닦는 거를 제가 그냥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이 봤을 때, 초상은 엄청 깔끔하다, 막 이러면서, 깔끔하다 이러면서 이제 또 좋아들 하시고,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닦아볼게요. 아까 제가 잘랐던 페이퍼 타월 있죠. 젤 클렌저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세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매니큐어, 일반 폴리시를 닦을 때는 젤 클렌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젤 클렌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젤을 닦을 때 아세톤으로 써야 되나요? 젤 클렌저 써야 되나요? 이거는 샵에 물어보세요. 샵에 물어봐서 싼거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초보 네일리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출근을 했을 때, 손님을 안 하고 있을 때 있죠. 손님을 잡을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은 손님이 없어서 한가하거나 그럴 때 해두면 좋을 것 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칼라 주둥이가 좀 지저분해져 있죠.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가끔씩 날 잡아서 손님 없을 때 이렇게 닦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거를 반을 접었어요. 이거를 페이퍼 타월을 반으로 접어서 아세톤을 먹인 다음에 말아놓고 뚜껑을 한번 닫아 뗍니다. 근데 만약에 그 폴리시 같은 경우에 많이 굳어 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서는 놓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꺼내고 이렇게 해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샵이 막그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쓰고 바로바로 닦아놓는 타입이 아니야. 그래갖고 요런 게 많이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다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병 주둥이가 지저분한 게 많은 샵이라면은 이걸 막내가 딱 들어왔는데 손님 없을 때 핸드폰 보고 멍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요런 거를 착착착착 정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직원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직원은 이런 걸 닦으면서 칼라를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아, 이 칼라는 이 번호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손님을 찾게 됐을 때도 뭐 손님이 저 이거 할래요? 예를 들어서 저 샤레도어 몇번 할래요? 이랬을 때 아, 이 컬러지? 하고서는 바로바로 그 컬러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게 우리 원장고인데 원장고 불을 껐어. 원장고 불을 끄고 열었어. 그러면 이제 핫타월을 꺼내가지고 뭐 빨래 건조대가 있는 샵에는 빨래 건조대에다 넣고 옆에 의자 같은 데다 널어놓는 샵들을 의자에다 널어놓고 하면 돼서 다 널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이거죠. 이거. 온장고 밑에 물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갖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하루라도 안 갖다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물때가 껴요.
이거 버리고 올게요. 한 김에. 온장고 열어서 핫타올 좀다 꺼내놔라 그랬더니 핫타올은 다 꺼내놨는데 이런 거를 또안 치우는 사람 있어. 꼭 마치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래 놓고서는 그 음식물 쓰레기 안 비워놓는 사람들 있죠. 그 싱크대 그 거기에 그런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갖고 요런 거 요거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알콜이거든요. 알콜 칙칙 한 다음에 아까 썼던 마른 수건 있죠. 요렇게. 왜냐면은 요거를 그냥 물만 칙 버리고서 다시 껴놓는다든가 그러면은 이렇게 남아있는 물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물때가 끼면서 세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걸레, 마른 걸레로 딱 닦아놓으면은 이게 진짜 마무리인 거야. 이거 넣는 건 당연한 거고. 선배들과 모든 직원들의 그 니퍼라든가 푸셔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갖고서는 문을 닫고서는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할때 저랑 같이 들어왔던 경력 3개월짜리 초보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여기다가 걔가 마감조였거든요. 걔가 여기다가 선배님들의 젤 브러쉬도 깨끗하게 소독해야지 해갖고 이젤 브러쉬를 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거 봐봐, 보면은 프로잖아요. 이게 자외선이란 말이야. 우리가 요즘은 LED 램프를 쓰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젤 램프가 UV 램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님들의 그 같이 모든 직원들의 붓을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 예쁘게 소독을 해놓겠다고 그 소독기에다 쫙다 널어놓고 그리고선 문탁 닫고 불 켜놓고선 그리고 퇴근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우리 직원들이 붓을 다 새로 산 적이 있었어요. 잘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잘하려고 그런 건데 그 자외선 소독기가 자외선이고 그 자외선이 젤레일을 할 때도 그게 영향이 간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걸 몰랐던 거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걔 빼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초보분들이 그 소독기에 넣거나 이럴 때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할수 있는 작은 업무? 요거는 이제 그 드릴 비트잖아요. 드릴 비트인데, 드릴 비트를 이제 막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먼지가 쌓일 때가 있잖아요. 먼지가 쌓일 때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닦아놓고,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을 한명할 때마다 드릴을 이거 썼다, 비트를 이거 썼다, 이거 썼다, 이거 썼다, 이거 썼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한명 끝나고, 이제 그거를 소독기에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초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으면, 그럴 때, 요런 거로 비트에 먼지 같은 걸 털어두는 것도 좋죠. 비트에 먼지 터는 거는 아마 샵에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긴 걸로 털어두면 됩니다. 털어두고 만약에 초음파 세척기가 있는 샵이야, 그러면 초음파 세척기를 한번 세척하고 그리고 뭐 저기 소독기에다 넣어놔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참고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비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저기 뭐야 드릴 충전을 해놓는다든가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업무가 자세히 보면 다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사소하고 중요한 업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누군가가 해놓으면은 손님을 할때 너무너무 편하잖아. 없으면 불편한 거잖아요. 할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없으면 불편해.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초보 같은 경우에 취직을 했는데 나한테 손님 손도 안 맡겨주고 내가 이 샵에서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싹싹싹싹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친구가 쉬는 날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아, 이거 아라가 있으면 이거 다 해놓는데 라든가 아니면 그 아라라는 애가 그 초보가 그만두거나 그랬을 때 되게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샵을 할 때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손님을 시술을 하거나 그런 건할수 없지만 손님을 시술을 할때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 어시스트를 잘해주는 것도 초보의 그 덕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뭐
아크릴 선님을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내 앞에 손님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뭐 오늘은 뭐 클리어 파우더로 뭐 클리어로 원톤 스컬프트 하실 거예요. 뭐 이러고 있는데 벌써 클리어 파우더가 딱와 있어. 우리 샵에서 클리어 파우더 저쪽에 저쪽 끝에 서랍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서는 지금 프랩하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딱 파우더 딱와 있고, 그리고 하고 나서 드릴로 가르려는데 드릴 비트 너무 깨끗해. 드릴 비트 깨끗한 거딱 준비돼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 하고 나서 핫타월로 손님 손 닦아드리려고 하는데 핫타월이 옆에 딱와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젤 컬러를 뭐 발라드린다든가 아니면 일반 팔리쉬를 발라드리려고 이거를 이렇게 딱 꺼냈는데 이 병이 막 지저분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손님한테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딱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손님을 시술을 할때한 번도 내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렇게 스무스하게 내가 손님을 시술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 직원도 그 일에 같이 이제 일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뭐 아크릴 뭐 능력자야. 그래갖고 뭐 손님을 예를 들어서 뭐한 시간 반 만에 한 시간 반씩, 그런데 손님이 들어와서 지갑으로 돈 내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2시간에 한 명씩 손님을 받았다고 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동선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그러면은 더 짧은 시간 내에 손님을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초보 직원이 직접 손님을 해갖고 그게 매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직원이 있음으로써 그 가게의 매출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 거죠. 충분히 그 샵에 정말 중요한 깍두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원장고랑 패디 의자가 뭔데 그때 타이밍 좋게 핫타월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일했을 때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내가 바라고 있는데 자기 연습하느라고 누구야 핫타월 좀 갖다 줄래라는 말을 할 때까지 안 쳐다봐. 그런 직원도 있었고, 근데 어떤 직원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옆에 딱 와서 있어. 그리고 젤램프가 그때 무슨 선반 같은 데서 꺼냈어야 됐는데 젤램프 이미 꺼내갖고 딱 전기 코드까지 딱 연결해갖고 딱 갖다 놓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센스고 일머리예요. 그리고 초보 시절에는 실력이 없는 건 당연하거든요. 실력이 없는 건 당연한데 그 센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한테 내가 일을 하나 더 가르쳐줘야겠다라든가, 아, 진짜 쟤는 왜 저러지?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 외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원장님이랑 좀 친해지고 나서 습식 케어하는데 왜물 써요? 라든가, 아니면은 아크릴 할때왜 프라이머 써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가끔 댓글에 달릴 때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습식 케어하니까 그럼 물을 쓰지 뭘 써? 라든가, 아니 그럼 아크릴 할때 그럼 프라이머를 안 발라? 저한테는 그게 상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식대로 하고 내가 배운 대로 했는데 거기다 대고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궁금한 거를 일단은 첫날은 가슴속에 담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그 원장님이랑 좀 친해지고 그 샵에 조금 익숙해져서 살짝 녹아들었을 때그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 전에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원장님만의 뭐 이유가 있나요? 라든가 그런 걸 물어보면, 그러면 그때 돼서 원장님이 내가 법이야 곧 이렇게 해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원장님이 말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3자한테 물어보거나 찾아보거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보통 좀 익숙해지고 그 원장님이랑 좀 친해지고 그런 다음에 원장님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원장님도 얘가 왜 궁금해하는지를 아마 대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호기심은 항상 가지셔야 돼요. 호기심은 항상 가지셔야 되는데 물어보기 전에 한번 정도는 검색을 하란 얘기죠.